여기는 세금정입니다. 옛날에 광해군이 정치를 잘 못했나 봐요.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들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이 나라를 바로 잡아보자. 그래가지고 여기서 칼을 씻으면서 뜻을 세웠다. 그래서 세금입의 했다는 곳이라는데, 야 이거 뭐 술집 가면서 무슨 뭐 역사 공부도 해야 되네. 아, 저 뒤에 나무 보이죠? 야, 어떻게 이 나무 하나만 이렇게 동네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. 당나무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. 꽤 뭐 대충 보기에도 150년 돼 보이는데요. 근데 어떻게 이런 데로 왔어? 요 뭐 경사는 굉장히 심한데, 이 제 뒤로 이 길 경사 보이죠? 막 거꾸로 저한테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은 경사입니다. 오, 근데 여기 무슨 술집이 있어? 이 집인가 봅니다. 한의가 한식과 반주. 그러네. 코리안 다이닝 바. 오. 안녕하세요. 이 집이 근데 뭐가 전문입니까? 딱히 전문은 없고요. 그럼. 그냥 제가 그때그때 제철 재료들을 이용해서 약간 이제 일본식으로 표현한 오마카세 방식으로 제 나름대로 손님들께 권해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장님 맘대로네? 그렇죠. 내 맘대로. 제 맘대로 하는 거죠. 손님 맘대로가 아니고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. 제가 얘기를 해도 되나요? 네, 일단 말씀해보세요. 그 해창 막걸리에다가 난 이제 아귀 수육 먹고 싶어요. 저 수육을 좋아해요. 굉장히 좋아해요. 아, 그러세요? 긴장되는데요. 예, 예. 일단 그러면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예. 기본 찬하고 술을 예. 먼저 준비해 드릴게요. 예, 예. 네. 아, 이 반찬이 자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. 난 그 간장에다 재면은 덜쩍지근해갖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맛있네. 이 반찬을 너무 많이 줘갖고 일단 안주가 없어도 돼. 해장 막걸리 맛을 보겠습니다. 이 해장 막걸리가 다른 막걸리는 좀 묽어요, 묽어. 근데 해장은 일단 먹으면은 무게를 느껴요. 술이 묵직하고 약간 쓴맛이 나면서 6도, 9도, 12도가 있어가지고 자기 도수를 취향대로 골라 마실 수가 있고, 근데 조금 흠이 다른 막걸리보다 좀 비싸.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나한테 음식이 나오기 전에 꼭 사진을 찍으면서 시켜서 나온다는 거. 아, 이건 나 불만이야. 줘봐, 줘. 뭐 하는 거야, 지금? 이게 아기 수육 겸 탕 겸 그런 요리입니다. 아, 수육이 아니고 이건 거의 탕이네. 왜냐면 찌면은 물론 이제 아기 자체의 식감이라든가 이런 걸 즐길 수도 있는데, 이거는 그걸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국물 맛이 살짝 배어서 훨씬 더 좀 맛이 더 풍부해요. 실망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. 아, 이 집 이 세금정에 있을 맛이 아닌데 아주 맛있습니다. 아유, 국물이 이렇게 훌륭한가. 그 여태 드셨던 수육하고 다른 점, 수육을 워낙 좋아하신다. 나는 아구 찜 요게 네. 이제 요 이제 시중에 나가서 먹으면 네. 너무 옆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아. 그런데 요거는 단추럭에 그냥 아구만 넣고 다른 저기 부속물은 뭐 무 정도고. 사실은 지금 무가 워낙 비싸요. 하나에 막 4,000원 해요. 아,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요. 네. 오이, 생오이 요만한 거 얼마씩 해요? 개당 1,000원. 내가 며칠 전에 시장에서 오이지를 두 개를 샀어요. 네. 3,000원? 5,000원 달라고. 야,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. 오이지 보통 3개에 2,000원? 예, 네, 이렇게 팔았죠. 저기에도 선생님 그림인가요? 어디? 아, 여기. 이게 내 그림이에요. 네. 이게 이 해창 막걸리가 100년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
이제 술도가 생겼는데 이 창고 위에 이렇게 약간 너덜너덜한 데가 전부 함석으로 이렇게 돼 있어. 녹이 빨갛게 슬어가지고 이거 너무 멋있어.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랬더니 요 저기 사장님이 여기다 갖다 붙였네. 선생님 평생 공짜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아 여기? 해창? 해창 뭐 그럴 것 같은데 내가 공짜로 먹어봐야 막걸리를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. 공짜 맞죠? 공짜 맞겠죠? 사장님. 네. 요 저 이 훌륭한 음식점에서 아구찜만 먹고 가자니까 좀 섭섭하네. 다른 건 뭐 있어요? 네, 선생님 남학스 구이를 준비해 드릴까 해요. 남학스 구이? 네. 저기는 없네? 네. 예, 알았습니다. 특선입니다. 네. 이제 미리 주문 받기도 전에 사장님이 알아서 남학스 구이. 자, 이게 저 남학스입니다. 아, 이게 이런 고기도 난 저 기름 튀기고 그런 거 별로 옛날에, 안 좋아하는데. 예, 맞아요. 충무로에 얇은 남학스를 이렇게 한참 말린 걸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안주로 나왔던 시절이 있었죠. 그 생선은 이 지금 자잘한 뼈가 있는 이 배 부분이거든. 배 생선은 이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. 밥은 안 땡기세요, 술 먹는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아니지. 저 맛있는 해창을 두 잔만 드셔서 어떡해요? 이건 돼요. 이따 또 다른 데 또 갈 거니까. 하룻밤에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한 가지만 마시고 하룻밤을 끝낸다는 게 아쉽죠. 난 조금씩 마시면서 이렇게 맷집 옮겨 다니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술도 저렇게 병으로 팔고 안주도 뭐 막 한 2인용 뭐 이런 식으로 팔아요. 그러니까 혼자서 깨작거리면서 몇 주 다닐 수가 없어요. 너무 많이 남기니까. 네. 지금 잘라드렸어요. 야, 그림이 이쁘다. 그림이. 선생님. 이게 이거 호롱이라니 호롱? 호롱. 옛날 호롱 낙지 호롱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, 선생님. 알아요, 선생님. 알아요. 근데 네. 이건 뭐. 그냥 낙지 맛을 살린 거라는 거죠. 양념을 과하게 하지 않고 어렸을 때 명절이나 제사 때 상에 올리는 호롱은 이렇게 집을 묶어가지고 찜통에 놨죠? 네네. 저희 시리고추하고 깨 좀 뿌리고. 맞아요, 맞아요. 아 여기 깨 안 뿌렸다. 참기름도 안 넣었다 뿌려. 이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? 옆에서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해오고 계십니다, 선생님. 어떡하죠? 네, 네, 맛있어. 괜찮아요? 맛있어. 이런 실수를. 맛있다니. 많이 맛있어요. 야, 연근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지? 뭐 기름 쳤어요? 그 연근은 이렇게 아삭한 식감을 내려면 그러니까.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에 이렇게 볶은 거. 연근만 야. 처음부터 넣고 하면 이런 식감이 안 나오거든요. 나는 이 집이 마음에 드는 게 예. 정말 기름기를 최소한으로 네. 응? 넣고 또 보니까 이 원래 갖고 있는 원래의 색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네. 가급적 덜 넣고 네. 그 중에서도 난 저기 아구 수육이 네. 제일 좋았어요. 허영만 선생님 오신다 그래서 촬영하겠다고 한 거예요. 선생님. 그래서 했다고? 예, 예, 예.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. 서울에 가게로 할 만한 장소는 얼마든지 많은데 네. 왜 해필 요리 왔어요? 이 부분에는 사실 이렇게 네, 저기 제가 이제 제 인생 시즌 2를 뭐를 하며 보낼 고민하던 차에 어떤 후배가 저한테 영감을 줬어요. 언니 김치를 만들어 팔아라. 내가 무슨 김치를 만들어 파니? 이랬더니 내가 팔아줄 테니까 언니 만들기만 해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떠오른 생각이 그러면 김치와 반찬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게를 막 찾게 됐고 뭐 여기가 비어 있었지 그럼 여기다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. 여기서 자리 잡게 예, 됐다. 예. 저게 원래 제 가게의 모습이에요. 소소한 만찬이라고 저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.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바 있는 자리가 원 테이블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고 예. 그랬네요.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들리면은 뭐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 요거 그대로 보고 그러니까 재밌네. 응? 고맙습니다. 네.
네.